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거리대 1번 자리 아이들을 찍어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좀 날씨가 좀 약간 더 쌀쌀해졌죠. 그런데 뭐 저희는 집안에 있어서 그러나 뭐 체감으로는 그렇게 느끼질 못하겠습니다. 오늘이 첫서리가 내리는 산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중부 내륙 지방에는 서리가 내린 곳도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아직 저희는 서리는 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밴드에서 다육이랑 분이랑 밴드에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회원분이 밴드 회원분이 거리대 아이들 드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요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 걱정을 하고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아이들은 저는 이제 11월까지는 거의 바깥에 둘 예정이고요. 거리대 아이들이나 아니면 옥상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리대 아이들 한번 쭉 보고, 저는 밤과 새벽 사이에 기온이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부터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일단 확실히 옥상 위에 아이들이 색감은 더 예쁘게 물이 드는 것 같습니다. 타이니버거, 오색기린초, 요거는 립토스고요. 이거 오팔리나, 화이트스노고요. 로라, 아메치스입니다. 통통하고 예쁘네요. 요거는 아우렌시스. 밑에서도 물이 조금씩 예쁘게 들었네요. 네, 요거는 만선초. 물은 많이 안 들었지만 그래도 둥글둥글 귀엽네요. 웅동자 금. 웅동자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웅동자도. 네, 이건 자라고사. 네, 요거는 러우인데요. 러우를 이렇게 좀 적심해 준 거예요. 황홀한 연꽃. 요거는 펜댄스. 러블리 로즈.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제가 밤중에는, 여기가 이제 갑자기 서리가 내려서 이 아이들이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3도에서 5도, 최저 기온이 3도에서 5도라는 날씨 예보가 나왔을 때는요, 이 위에다가 담요를 덮어주거나 아니면 뽁뽁이 비닐 있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 옥상 올라가서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뽁뽁이 비닐 같은 거를 위에다가 덮어놓을 예정입니다. 네, 좀 이따 또 옥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어떤 지방에는 지금 서리가 내렸다고 하죠. 그렇지만 8시 정도에 올라와 봤는데, 지난번보다 뭐 이슬 같은 게 맺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끄떡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파라솔을 요즘에는 쳐놔요. 파라솔을 쳐놓은 이후로는 더욱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따뜻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서리가 내릴 때는 파라솔 가지고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한테 저녁 때 이제 한 3도에서 5도 정도, 최저 기온이 3도, 5도 정도 내려갔을 때는요, 여기다가 뽁뽁이를 덮어줄 예정이에요. 더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요, 담요를 덮어줄 예정이고요. 뽁뽁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냉에 입지 않게 아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서리를 방지하고, 냉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요 뽁뽁이하고 담요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담요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좀 기온이 좀덜 내려갔을 때는 요 뽁뽁이를 덮어줄 예정이고,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갔을 때는 요런 담요를 덮어줄 예정입니다. 뽁뽁이 한번 덮은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뽁뽁이 덮기 전에 한번 아이들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 8시 조금 넘었는데요. 아이들 뭐 이슬이나 서리 같은 거뭐 이런 거는 아주 멀쩡하게 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늘도 서리 주의보가 내렸었고요. 어느 지방에는.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는 저희는 안산 중부 지방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강원도나 추위가 빨리 오는 곳에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이 주의보 해가지고 해가 났을 때는 따뜻하니까 요 아이들이 괜찮은데 해가 진후한 6시, 7시 이후에는 뽁뽁이를 덮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해 뜨는 시각에 8시, 7시, 8시에는 또요 아이들을 이렇게 뽁뽁이를 걷어서 또 햇빛 보약을 또 먹여줘야 되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뽁뽁이를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반 정도 뽁뽁이를 씌워놨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씌운 다음에 여기 혹시 바람이 날아갈까 해서 여기 밑에 화분 받침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고요. 혹시 더뭐 바람이 더 걱정이 되신다 하면은 옆에다가 저는 이제 압정이나 이런 걸로 더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좀더 길게 잘라야 할것 같아요. 밑에 좀 비닐로가 날아가는 거를 걱정이 되시면은 좀 길게 잘라서 뭐 쪼매든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뽁뽁이로 덮어놓은 상태로 저녁 때 밤중에 한 7시부터 아침 새벽 한 7시까지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덮어놓을 예정이고요. 설이 올 것을 대비해서 설이는 또 예보를 또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덮어놨다가 요것도 만약에 요것도 좀 추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요. 밑에다가 신문지를 하나 더 덮고 덮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워진다 싶으면은 저는 요 위에다가 담요를 덮을 예정이에요. 담요. 요거. 담요도 한번 덮어볼까요? 여기다가. 네, 요렇게 이제 한동안 영하권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요렇게 저녁 때는 덮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아이들도 뽁뽁이 비닐로 한번 쫙 덮어놓을 예정이고요. 요 아이들도 비닐로 한번 쫙 덮어놓으면은 좋겠죠. 아, 네, 요 밑에는 제가 밴드에서 이벤트 중인 대품 창들인데요. 요것도 이제 11월 초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더 추워지면 비닐을 덮어놓을 예정이고요. 염자, 이런 것들 다 염려가 되죠. 장미허브. 네, 요거는 연화바이솔입니다.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네요. 거미줄 바이솔. 월동 대비 아이들을 이렇게 뽁뽁이를 덮어준다든가 아니면 담요를 덮어주는 방법으로 거리대에도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고요. 옥상은 아직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를 덮어놨을 때는요. 그런데 이제 덮어놓지 않을 경우에는 순식간에 냉해를 입어서 훅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월동 대비, 냉해 대비, 서리 대비 유용한 꿀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